가을비가 내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.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나 비염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어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엔 전문가와 함께 환절기에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고려대 아담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번에 또 가을비가 내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.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체온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. 교수님, 체온에 따라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?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이나 저녁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. 네. 이런 그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말초 동맥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저항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. 특히 이런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출혈의 위험이 좀 증가하기도 하고요. 간혹 이 심근경색의 발생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예. 그렇다면 이렇게 추운 날씨 외에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나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까요? 특히 이런 환절기에는 이제 여름에 드셨던 차가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더 이 체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예. 특히 이제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런 그 건조한 공기에 따라서 이 추위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환기를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어떤 실내 따뜻한 공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추위를 더 느끼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환기를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네요. 네. 몸 상태에 따라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그렇다면 우리 몸에 체온을 좀 높이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점들 기억해야 될까요? 우선 이제 온도의 변화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. 추위에 걸칠 수 있는 얇은 스웨터나 가디건을 준비하셨다가 입는 게 좀 필요하고, 네. 또한 이제 외부적인 그런 온도 유지, 그러니까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놓고 틀어주는 것도 좋고요. 또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외투 챙기시고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에는 감기 몸살이나 독감이 유행하는데 그런데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초기에 치료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? 결국 감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데요. 특히 체온의 변동이 심하거나 무리했을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피곤하다 싶으시면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구강이나 점막 어떤 건조해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.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. 또한 독감이 이제 유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꼭 하시고요. 특히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는 폐렴구균 백신도 함께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고 또 폐렴 네. 예방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 또 확실히 피곤할 때 감기가 잘 걸리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, 교수님 그럼 이 밖에도 환절기에 또 조심해야 할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혈압 상승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예. 또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이 또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예상이 될 때에는 미리 알레르기 약제를 처방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 외에 또 계절이 추워지고 또 햇빛 조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약간 우울해지는 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. 네.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 D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고 또 이제 이 식욕이 또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고혈압 환자나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건조한 바람이 불고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 현상도 심해졌는데 이럴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나갔을 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구비가 돼 있다면 실내 자전거나 또는 아령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와 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. 그 밖에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, 어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, 건물 내 어떤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질환을 네. 얻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꼭 실내에서 하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앞서서도 이 가을철이 되고 겨울철이 되면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서 유독 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. 이런 우울한 기분을 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?
일단은 그 계절이 가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, 사실 뭐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밖에 나가셔서 뭐 자연의 변화도 보시고 감상하는 것도 좀 기분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혼자 있을 때 더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. 또한 뭐 체중 조절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비단 가을, 겨울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가벼운 산책과 또 주위 사람과의 대화로 우울증 또 함께 치료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환절기에는 실내 온도도 이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게 이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규칙적인 운동과 수분 섭취, 따뜻한 수분 섭취로 건강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